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첫 진도를 이제 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이 들으신 분은 세 번, 그죠? 예,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우리 교재는 그 시험 목차 순서대로요. 그 개념하고 분류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거기 12페이지가 이제 시작인데 12페이지 앞페이지 가면은 총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에 챕터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개념하고 분류하고 특성하고 속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시험 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 목차. 지금 하는 게 이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총론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이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총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총론에 대한 시험 목차는 부동산 이제 개념하고요.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요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 목차예요.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분류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항.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세 문항 정도 출제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특성은 이제 뭐 지난 5년 사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총론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세 문항 나오고 나머지 이제 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할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총론이 이제 요 파트고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이제 경제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강론에 대한 파트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제론 쪽에서 그 문항이 나오게 되면요. 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정도.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한두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시장론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네 문항 정도 수준. 정책론도 한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정도. 시장론에서도 계산 문제 하나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투자론은 평균적으로 7개에서 한 8개. 계산 문제가 2개에서 한 3개 정도. 금융론도 한 4개에서 한 5개.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개발 및 관리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개.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간평은 6개에서 한 7개 정도. 얘는 전체 문항 수 대비 한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년 6개에서 7개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뭐 그런 정도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산 문항은 이제 근래 나온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계산 문제 10개, 이론 30개 뭐 이런 식의 배열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인강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계산은 크게 집착하지 마시고 네? 네. 여기서 가면서 계산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풀수 있다. 근데 그거는 단편적으로 나왔을 때 쉽게 풀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에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답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론에 대한 용어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항을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요 중에서 요 경제론하고요, 투자론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간평.
요거 네 가지는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 것까지 다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우리가 24개 이상을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최대 목표치는 한 70점. 그러니까 최소한 한 65점 정도는 목표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이론을 배운 거 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기초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문제에서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기에는 괴리감도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성적은 내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수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수와 착각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이게 아, 이 파트 안에서 특히 이제 이번 3월 달에는 이쪽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경제론에 대해서. 예, 그래야 돼야지 아, 5월 달, 6월 달 수업 들어갈 때 투자론하고 금융론까지가 정리는 최소한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간평이 싫더라도 계산 문제 빼도 나머지 이론은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경제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정책론까지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정책편에 가가지고 조세정책에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련돼 있는 탄력성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또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 우리 교재 교과서는요, 아,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부동산학의 어떤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부동산학의 뭐 정의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념이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그 파트들은 시험상에서 문항수로 출제되는 빈도가 그다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년 또는 7년 주기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문제로 구성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이라고 나오는 거죠. 노란색으로 제목을 주고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정리 잘 해달라 그러면은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쪽에 있는 친구는 나 오늘 처음 보나? 어?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달인가 뭐 등록했다며. 응? 어? 등록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 거네? 괜찮아. 뭐 저기 뭐 작년도 그랬는데 뭐 작년도. 등록을 하고 뭐 얼굴을 보여줘야 뭘 어떻게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이건 이 시험 왜 도전하는 거야? 바꾸려고? 그럼 올해 꼭 따야 되는 거야? 어? 성이 어떻게 돼? 성이? 황? 그럼 황총각은 어? 여긴 김총각이고 황총각인데 황총각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28. 여기 형이네. 아, 25이고 동생이네, 그럼. 그러면 황총각 군대도 다 갔다 온 거네. 그러면 올해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그래서 자격증을 마음 먹었을 때 따야지. 올해 못 따고 그러면은 내년이면 29일 거 아니야. 그렇게 시간 가면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한 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빠지지 말고. 그래서 초반에 잘 정리하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 개념이 주어져 있는데요. 개념 관계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단편적이었는데 이제 부동산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교재에서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 제도적인 측면하고요.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세 가지 관점, 세 가지를 묶어서 접근하는 걸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상에서 보면은 법 제도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15페이지에 가시면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얘네 두 개의 파트는요. 종류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술적 개념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경제적 개념은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개념을 구분할 때 모든 나라에서 구별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다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경제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류만 구별할 수 있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6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 하단에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제 보시면 지문 3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 제목만 구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고 못 찾고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개, 다섯 개가 돼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류 정도만.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서는 문항으로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자, 법률적 개념에서는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해준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의 요 토지 및 정착물,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 명시해준 거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법률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착물 중에서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게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분은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법제상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건물을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독립된 물건으로 정착물이 뭐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패턴인 거예요. 여기는 종류를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 정도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 나오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토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볼 만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거기 나온 대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돼 있을 때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요. 우리 민법 2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 이익이라는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예전에 농업 시대 때보다는 소유권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화 시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개념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옆 페이지에 1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2번에 뭐가 있어요? 네, 정착물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 중에 보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착물 안에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가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요. 건물이 있으면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별도에 다 등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거. 어?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있죠. 민법에서도 배우시죠. 예. 20개에 대한 것을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띠를 둘러놨다든가 아니면 이름표를 부착을 해놨다든가 그죠?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하단에 가면 참고란에 박스가 돼 있죠. 그래서 명인 방법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이 수목 있죠. 예, 얘들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나무도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싼 묘목들은. 예, 그래서 별도의 모두 가능하다.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나왔던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있죠. 예, 걔들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취급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지가 주변 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그죠? 옆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에다가 작물을 경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작한 작물은 경작자 것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남의 땅에다가 왜 이걸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가느냐 수확물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법의 논리에서는 잠자는 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정도는 구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부러 쓰는 애들은 뭐 특별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죠.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토지에 설치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독립물에 대한 것 정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4페이지에 거기 참고란에 가게 되면요. 그 첫 번째가 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착물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정착물에 대한 거는요.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영미법상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법상에서는 거기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은 정착물이라고 그랬을 때요. 영문상에서 이게 픽스처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미국 애들은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은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하면은 그냥 같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거래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각종 설비가 있어요. 근데 요 설비가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집에 설치된 에어컨이 있을 때 에어컨을 나중에 여러분 집을 매매를 해요. 그럼 이사 갈 때 에어컨을 두고 간다 뛰어간다. 대부분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 집에 설치한 에어컨은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활의 편에서 설치한 거예요. 근데 원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있죠. 걔는 원룸을 매매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매매가 되죠. 그러면 걔는 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걔는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시장에서 시비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 매매를 할 때
그 주택 자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건 없는데 마당에 심어진 정원수가 아주 잘 가꿔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정원수가 탐이 나서 그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할 수도 있는데 막상 나중에 이사 들어갈 때 보면은 전 주인이 정원수 다 뽑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전 주인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주택을 매매한 거지 정원수를 포함해서 거래한 건 아니란 얘기죠. 내가 20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애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잘 조정이 힘들 때는 중개업자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중개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는 건요. 얘는 그 기본적으로 분리된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이 동산인데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그러면 성격이 뭐로 바뀌냐면 정착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가게 앞에 놓여져 있는 욕조 있죠. 이때 욕조는 분리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욕조만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하죠. 거래해서 얘가 이동해가지고 주택의 욕실에 얘가 딱 부착이 되면 그러면 성격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의 욕실에 있는 욕조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걔는 주택을 매매할 때 같이 양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분리된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그러면 성격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정착물이 중개 등의 대상 여부가 되는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동산하고 뭐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착물하고 구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동산인지 정착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기준을 보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기억에, 그러니까 14페이지 박스에 보면 중간에 3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기억을 보게 되면 부착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부착돼 있는 애를 갖다가 뭐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욕조가 여기 있을 때는 물리적 손상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욕실에 부착이 되면 손상을 가하지 않고는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더라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뭐라고 봐요? 이것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전기 배선 뭐 이런 것들은요. 손상 크게 가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은 전기의 공급이 안 된다든가 식수의 제공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부에 대한 거 여기는 딱히 뭐 문제화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상에서 한두 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고 돼 있죠. 의도라는 건 뭐냐면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자, 설치했는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애 있죠. 얘는 동산으로 봐요, 정착물로 봐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면은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생활의 편의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 갈때다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임대 부동산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 있죠. 원룸에 설치한 에어컨 있잖아요. 얘들은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룸 매매할 때 같이 포함해서 거래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그세 번째로 보시면 물건의 성격이라는 거죠. 이 물건이 이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그래도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얘가 만들어졌으면은 걔들은 다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창문도 마찬가지고. 왜 특히 왜 성당에 가게 되면요.
그 유리창에 보게 되면 그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것들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 창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성당 등에 설치한 것이지 일반 주택에는 그거를 설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설치가 되었으면 개들도 다 뭐라고 본다. 정착물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관계를 보게 되면요. 주로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다 뭐라 본다. 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전월세 사는 과정에서 역시 거주의 편의를 위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사 갈 때 하면 다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사 정착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약국이라든가 뭐 이런 학원 등에서 책장을 갖다 설치하거나 진열대 설치해서 운영할 때 그런 애들도 다 뭐라고 본다. 다 동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자 정착물은 다 뭐로 간주한다. 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런 거 여부를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죠. 여기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산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나무나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경작 노력이 있죠.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 식생이라든가 단연생 식물이 있죠. 얘들은 중개 대상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산지 매매할 때 산에 가게 되면 나무들 이렇게 쭉 있죠. 네? 거기 산 주인이 가서 심은 게 아니라 원래 자생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네? 그러면 얘들 따로 거래하냐고요. 산 매매할 때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대상이 된다고요. 네? 이거 시험에서 물어본 선례가 있어요.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에 경작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산주인이 매번 가갖고 거름 주고 뭐 물 주고 해야지만 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적으로 애들이 생장하는 애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김총각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다가 됐다고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떻게 답을 맞출 거야. 그거를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광해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는 광해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합한 개념이에요.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인데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특수한 동산인 거예요. 특수한 동산인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가로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재화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킨다라고 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건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비싼 수목도 담보로 대출 가능해요.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얘들을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준 또는 의제 부동산에 보게 되면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을 우리가 재단을 구성을 해준 이유가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담보물로서의 가치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운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감정평가의 대상도 돼요. 담보가치를 추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 그 준부동산에 보면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개념이다라고 해놨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얘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 있는 이제 그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대상 그러면요.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 등을 얘기를 해요. 활동하고 현상. 그러면 이제 용어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이 이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대상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이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게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을 얘기를 해요. 이건 시험 지문에 한번 인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감정평가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동. 그래서 일반적인 이 활동이라는 게 어떤 원인적인 부분이 되고요. 현상이라는 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네, 그러면 권리 이전이 있죠. 네, 등기 이전에 따른 신청 건수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예를 갖다가 투자 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신축 이후로 그 건물의 변화가 발생하죠. 신축에서 안정 단계를 거쳐서 노후 단계를 거쳐서 완전 폐물 단계에 따른 건물에 따른 어떤 이런 수명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들의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요. 참고로 보시면 1970년을 기준했을 때 서울 도심의 평균 층수가 2.1층이에요. 그러면 층수가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70년에는 왜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작았냐면은 임대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규모로 짓는 게 최유 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다시 우리가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명이 수십 년 지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한 3, 40년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임대 수요도 많이 늘어났겠죠. 도심 지역의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철거해서 다시 신축할 때는 종전하고 똑같은 규모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좀 더 건물의 층수가 확대되거나 규모도 커지겠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들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 이 다음에는 어떤 행위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반은 이거 두 가지가 뭐로 보는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그렇게만 나온 거예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포함시킨다. 뭐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활동에 보면은 뭐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학문 연구의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감평 쪽에서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월 1일 날 해보신 거예요. 물건별 평가 이래가지고. 에? 기억은 또 안 나시죠? 에? 그래요. 뭐 또 신선함이 또 가득 또 차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해드릴 때 여기 공장재단 있죠? 이거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광업재단은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 아니 지난번에 이거 해줬다고요 이거. 형제라고
광수, 공수, 영수, 저수라고 그래가지고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이렇게 써줬다고 해요 이거. 그리고 뭐 해줬냐면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 있죠. 그 다음에 선박 20톤 이상의 항공기 있죠. 그렇죠? 얘만 거래 사례비 없었잖아요. 얘만. 얘네들은 원가법 쓰고. 얘만 왜 거래 사례비 없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 생각해, 얘들 중에 중고시장이 제일 발달된 애가 어디예요? 아,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어? 아니, 포크레인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빈번한 애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례를 구하기 쉬우니까 거래 사례비법으로 이거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기억하나요? 이거 최근 시험에 여기 출제해서 틀리게 준 게 이걸 줬다고요. 건설기계를 이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걸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 안에 대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간단한 논리만 물어봐요. 간단한 것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놨죠. 자, 이거는 그 김영진 교수가 그 분석을 할 때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사고로 모든 걸 파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또 지웠군요. 아까 조금 아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하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 있고 현상이 있었죠. 근데 현상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현상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고 그러면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이 있죠. 앞글자를 따서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일 때 우리가 그것을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거기 지문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지문을 보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해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고 해놨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5번에 보면 5번 지문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17페이지 상단에 가면은 참고란에 박스에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 있고 복합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다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게 되면 그죠? 그러면 여기는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식해서 접근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부지라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건부지. 건부지라는 건 토지상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야 해요. 얘 따로 등기하고 얘 따로 등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를 대상으로 이용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죠. 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5번 지문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물건인 거예요. 근데 실상 시장에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할 때는 얘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부동산. 그리고 복합건물이라는 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란 얘기인데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어 정도를 이제 구별하실 때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이 있죠. 지금 여기 5번 지문에도 나와 있고 1번 지문에도 기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지문이라고 나와 있죠. 네, 기출 지문 정도는 이게 확인을 가끔씩 한번 복습 개념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지 뭘 풀 수 있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고 해놨죠.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협의라는 게 다른 말로 좁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 민법상의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및 정착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어 있고요.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라고 해놨죠. 근데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왜 틀렸냐면 그 안에 가게 되면 경작 수확물이라고 해놨죠. 예, 이건 경작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게 되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를 지칭한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서 자산이라든가 생산 요소, 상품 있죠.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하고 환경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틀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확인 정도 하시고 황총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여기 손천연가? 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손인지신인지 구별이 안 되네. 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어? 이해가 안 되면 저 주변 사람들 물어보거나 막 이래야 돼. 어? 어. 본인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답답할 거 아니야. 답답하면은 이 공부에 흥미가 없지. 그러면은 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 계속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2월 달까지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 응? 지금 여러분들이 약속한 3월이 된 거예요. 3월이. 3월 달부터 열심히 한다며요. 3월 달부터. 어? 3월 지나고 4월이 되면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중개사분들은 홀수로 가는 거예요. 홀수로. 이거 왜 홀수 달러 가겠어요? 개강이니까. 여기서 첫 진도 나간다고요. 그거 하나 보고 또 버티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와가지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시부룩해져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 두 번만 더 그러면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응? 지금 3월 됐을 때요. 학원들 나오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연회원으로 1월 달에 등록해놓고 안 나오고 계속 버티다가 3월이 됐을 때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만에 나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죠. 좀이 쑤시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선생하고 또 시선은 마주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마 이상한 표정은 지을 수 없으니까 고개만 아래위로 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은 못 들은 채 하고 있고 모든 학원이 다 똑같아요. 그죠? 시험 이제 금방 봐요. 지금 3월이면 시간 많이 남을 것 같아도 3월 달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좀 거기 19페이지 가보시면 기출문제에 보면은 문제 1번이 있죠. 예,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2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에? 틀리잖아요. 얘들은 그냥 산 매매할 때 같이 포함해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된다라고 조금 아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중개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경작 수확물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동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거래 대상이 중개 대상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김총각, 이거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 산에 갔을 때 산에 이렇게 나무 가면은 산에 가면 나무들 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산지가 원래 비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산 매매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논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논 주인이 논을 매매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논을 매매한 것이지 여기 있는 경작 수확물이 이 벼까지 매매가 된 건 아니란 말이야. 어? 이거는 별도의 독립된 걸로 취급해 준단 말이야. 이거는. 그렇지. 매년 경작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부분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취급해 준다는 얘기죠. 요하지 않는 이라고 해놨잖아. 아, 그렇지. 그건 경작자 거지. 그러니까 따로 건 취급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문제로 줬겠어요? 김총과 같이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이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실수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문이 있으면 그거를 구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별표 같은 거 해줄 때 뭐냐면 여기 구별하라는 게 뭐예요? 종류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종류가 섞이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현상에서. 그럼 이쪽에 보면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정도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착물의 성격 이런 거 정도 알 수 있느냐. 간단한 거 그거 말고는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분류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여기도 시험상에서 용어로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분류 그러면 토지만 물어봤는데 요즘은 토지하고 주택까지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돼요. 또한 오시면 됐으니까 또 잠깐 쉬어야죠. 쉬었다 들어오세요.